무지막지 큰 게 왔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HP 노트북을 한 4년, 거의 한 5년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좀 성능이 안 좋은 거라 고성능의 노트북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품은 MSI 제품이고요. i7 8750GF75 모델입니다. 내용물은 조금 이따 개봉을 하겠지만 좀 저렴하게 싼 거를 구입을 했고 안에 메모리, 그 다음에 SSD를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우선 개봉기 먼저 보시고요. 사은품으로 주는 마우스입니다. 저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MSI GF75TIN 8RC 한국어판이고요. 이거는 중간 박스입니다. 중간 정식 박스고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박스 뜯는 게 좀 희열을 느끼죠? 이 뭔 개소리야! 조금 틀리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양은 17.3인치 인텔 코어 i7 8750 지포스 1050 VGA 카드고요. 기본적인 128기가 SSD DDR4 8기가 되어 있습니다. OS는 없습니다. 제가 설치할 겁니다. 실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매뉴얼 본체. 전원 케이블이네. 그냥 박스만 있을까? 어댑터가 크네요. 어댑터. 제 손하고 비교해보면 MSI 로고가 쌓여있는 구축포가 또 하나 안에 하나가 있네요. 구축포가 보호필름은 아니고 그냥 붙여있는 것 같네요. 나중에 뜯으면 되고 열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분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재질은 메탈 재질인 것 같고 뒤 모양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17.3인치인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원에 있는 제품하고 지금 이게 기존에 있던 15인치 노트북과 17인치 노트북을 비교한 겁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럼 업그레이드도 바로 해버릴까요? 따로 주문한 제품인데요. 메모리 16기가, SSD 256기가, 그 다음에 내장 SSD 1기가. 참고로 MSI 제품은 팩토리 실 자체를 제거를 하게 되면 AS를 못 받습니다. 팩토리 실을 제거를 하게 되면 AS를 못 받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제일 중요한 팩토리 실 과감하게 뜯어버리죠. 헤라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좀 벌려주면 짠. 이렇게 플라스틱 판때기만 빼면 땡입니다. 팬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메모리 SSD가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하드디스크를 달 수 있게끔 하는 자리인데 여기다가도 추가 장착을 할 거고요. 요건 교환할 거고 메모리는 업그레이드 할 거고. 자, 우선 메모리 삼성 구입한 메모리도 비교해 봐야 되겠어요. 같은 종류인지 기존에 있는 게 좀 더 나은 제품 같네요. 다음 SSD 기존에 있는 SSD는 제거해 줘야 됩니다. 열 받을 때도 조금 받지 말라고 하는 것 같네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SSD는 넣고 매뉴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넣으면 움직이기 때문에 트레이를 해야 됩니다. 판을 닫아야죠. 아, 힘들어. 자, 끝났습니다. 전원 한번 켜볼까요? 셋업 들어오려면 F2번이 아닌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하나가 비어있고 사타 SSD, 삼성 SSD 1테라 512 보면 8기가 DDR4 2개 나머지는 뭐 숨길 수 없을 것 같고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되죠. F10 USB 64비트 초이스. 오케이.